안녕하세요. 모터 PD 민철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수입차 중 유일한 7인승 디젤 MPV인 뉴 그랜드 C4 피카소를 준비했습니다. 차량 만나보기 전에 아직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승 차량은 1.6리터 디젤 엔진이 적용된 필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2리터 디젤 엔진도 함께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출력이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샤인 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피카소는 PSA 그룹의 EMP2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EMP2 플랫폼은 지난 4월 저희가 만나보았던 푸조 3008에서도 사용되었던 동일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는 물론 전장은 짧지만 휠베이스는 놀랍게도 현대 맥스 크루즈보다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 그랜드 피카소는 2014년도 출시되었던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변경사항들이 전면에 집중되었는데 어떠한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릴 상단 부분 면적이 넓어졌고요. 2세대 때만 해도 그릴 하단 부분과 안개등 사이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통합이 되면서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끝에는 C자 크롬 라인으로 액센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트롱의 패밀리 룩인 LED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 중앙에는 더블 쉐브론 그릴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엔진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승 차량에는 PSA 그룹의 1.6리터 블루 HDI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디젤 엔진은 120마력과 30.6km의 토크를 발생시키고 최대 토크는 다소 이른 1750rpm부터 발생된다고 합니다. 구동은 자동 6단을 통해 전륜으로 배분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랜드 피카소와 함께 잠시 달려보겠습니다. 그랜드 피카소가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13초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미니밴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그럼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 은은한 색상의 사이드 필러가 차량 윗부분 전체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미니밴치고 굉장히 디자인도 예쁜 것 같고요. 확실히 프랑스 디자인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벨트 라인이 최대한 낮게 설정이 되었고요. 측면 디자인 깔끔한 캐릭터 라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휠은 205에 55에 17인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그랜드 피카소의 제동 성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피카소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42m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네, 흐트러짐 없이 잘 정지해 주네요. 자,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크게 변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3D 테일 램프와 중앙에 시트로엥 엠블렘이 위치하고 있고 하단에는 범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블랙톤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랜드 피카소 트렁크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645리터의 적재 공간이 제공이 되고 2열 공간을 완전하게 플랫하게 접으면 무려 1800리터 이상의 적재 공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큰 턱도 없고요.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무거운 물건을 놓고 내리기에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열 시트는 이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접고 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2열에 앉아 보겠습니다. 네, 2열 헤드룸도 그렇고요. 레그룸도 그렇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슬라이딩 기능을 모두 제공을 해 주고 있고요. 아래 보시면 턱도 없고요. 개별 시트에다가 레그룸도 조금 더 제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앉아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열 시트는 다소 비좁기 때문에 성인분들은 단거리에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피크닉 테이블과 이런 건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특이하게 에어벤트가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선바이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그랜드 피카소 간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10인치 LED 계기판과 하단에는 7인치 터치스크린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볼륨과 전원 버튼 이외에는 모두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 공조 관련 컨트롤들이라도 다이얼식으로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이 중앙에 있는 부분은 아예 탈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왜 탈착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이 시트가 가죽이 아닌 천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 팔걸이는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키는 여기에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타트 버튼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는 공간 활용성을 위해 컬럼식으로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다소 작고 약해 보입니다. 자, 그럼 그랜드 피카소와 함께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랜드 피카소를 운행하고 있으면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SUV 리뷰할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멘트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랜드 피카소 남다른 개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바이저를 열고 파노라믹 루프를 열어서 추가적인 개방감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A필러와 후측방 시야도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성 운전자에게도 어필될 수 있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 12인치 LED 계기판은 안쪽에 깊숙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낮에도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네, 시트는 미니밴이어서 굉장히 푹신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감안해서 그런지 적당하게 받쳐주는 스타일입니다. 현재 적용이 된 1.6L 디젤 엔진은 강한 펀치력은 없지만 차량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스타일이어서 MPV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함께 판매가 되고 있는 2L 디젤 엔진은 연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L 디젤 엔진도 일상 영역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여기서 그랜드 피카소 1.6의 연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비는 제가 출퇴근 시 시내 구간 약 4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는 12km 정도가 나왔고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00km로 항속주행 했을 때에는 18km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랜드 피카소 MPV이지만 연비도 우수한 편이네요.
피카소 2세대 초반 모델들만 해도 ETG 미션이 사용되어서 울컥거림에 불만을 호소하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다행히 2015년 말부터 블루 HDR 엔진과 함께 아이신 자동 6단이 적용이 되면서 주행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변속 타이밍도 좋고요, 부드럽게 변속해주기 때문에 MPV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수동 모드는 이 핸들 뒤에 부착된 패드 시프트를 통해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네, 사용하기 편리하긴 한데 그렇게 반응이 빠른 편은 아니네요. 네, 미니밴치고는 코너도 꽤 잘 돌아줍니다. 하지만 높은 차체와 높은 무게중심 때문에 코너를 급격하게 들어가면 언더스티어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서스펜션은 전륜에 맥퍼슨, 그리고 공간성 활용을 위해 후륜에 토션빔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잘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가속을 요청하면 속도가 붙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탄력을 받으면 그랜드 피카소 꾸준하게 잘 달려줍니다. 이렇게 속도를 좀 올리면 엔진의 소음보다는 하부 소음이 더 들리는 편이고요. 1.6L 필트림에는 주행보조장치들이 빠져있는데 향후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죽 시트도 함께 말이죠. 네, 오늘은 뉴그랜드 C4 피카소를 만나보았습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성에 7인승의 공간성까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민철기였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운행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기어 셀렉터 위에 있잖아요. 네, 기어. 급하게 하면 자꾸 윈드 와이퍼가 켜지게 돼서 좀 민망하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초 혼자 하겠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시승 촬영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재밌는 게 있는 게 이 커버 안쪽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뭐예요? 이렇게 뭔가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오, 이거 뭐 딜러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뭐 남편분들이 비상금을 숨겨놓는다든지. 비상금 이렇게 많이 숨겨놔요? 이쪽에도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서. 오, 아주 넉넉하게. 예, 이런 거는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게 그랜드 피카소 이쪽에 에어벤트가 이어 쪽에 있는데 되게 세요. 소리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렇게 5단계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 헤어드라이어. 예, 그 머리 말려도 될 정도로 되게 되게 풍량이 세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선바이저가 옆에 있는 건 좋은데요. 약간 이게 창이 너무 컸는지 좀 원단이 모자라는지 이쪽이. 근데 제가 아까 앉아보니까 앉았을 때 얼굴이 이쪽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네, 근데 운전석을 각도 조절이 이렇게 다이얼로 되어 있는 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거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운전 중에 이거를 언제 이거 돌리고 있어요. 이거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그 조수석 쪽은 이렇게, 네, 뒷자리에서 폴딩을 해가지고 아예 젖힐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뒤에다가 카시트를 하고, 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블랙톤으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 사용했던 멘트인 것 같긴 한데, 그랜드 피카소 남다른 피카소. 1.6L 디젤 엔진은 강력한 파워 펀치는 없지만